안녕하세요. 저는 방학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전희진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 시간이니까 서로 알아갈 겸짝 정해가지고 서로 얼굴 그려주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짝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성이 안 보이네. 자신의 짝을 소개해 볼게요. 먼저 해볼 사람. 거기 마스크 낀 학생 한번 해볼래요?
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말하는 게 서투르니 이해해 주세요. 처음 이 친구를 봤을 때 그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의아해했는데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니 코 옆에 여드름이 나 있더라고요. 여드름이 난 친구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. 하지만 이 친구는 제가 그린 여드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. 그래서 다시 그려보았습니다. 여드름이 없어지고 하루빨리 이 친구의 마스크 없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. 그래야 이 친구와 친해져서 소개할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저도 여드름이 나서 걱정이네요. 감사합니다. 친구는 웃는 게 참 이쁩니다. 이 친구는 웃는 게 참 이쁩니다. 고마워. 마스크 답답해서 어떻게 써서? 어? 아, 그게 그 입 모양을 크게 해줘. 그래야 내 목소리가 보여. 어, 알겠어. 이게 마스크 쓰지 마.